나 선배님. 예. 예. 전에 블로그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북유럽 세금 논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예.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된 언론과 교육의 세뇌가 돼서 그런지. 예.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팩트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네. 예. 지금 내가 볼 때 세금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35%냐 뭐 50%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자기가 한 달에 벌어지는 수입 중에 과연 그 기초 생존 비용으로 나가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그게 더 중요한 글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번도 치자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생 그러니까 여유가 아니고 최소 생존 비용으로 한 60에서 70%까지 그러니까 60만에서 70만 원이 나간다 소리야.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의료 교육 비용이라고. 예. 근데 사실상 유럽에서 30% 뭐 40% 이게 그 지금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뭐 많다 적다 논쟁이 많은데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럽은 일단 그 어떤 분이 정확하게 지적했다시피 거기서 주거 의료 교육이 해결돼 있다고. 예, 그렇죠. 35% 40%를 내면은 사실상 서민들은 40%도 내지 않아. 아, 그 말씀하신 댓글은 저기 가장 밑에 있는 댓글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뭐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 70만 원은 최소 뭐 저 사기 위해서 써야 되니까 결국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먹통에 들어간 이유가 예. 추가로 자기가 쓸 돈이 없다는 거야. 3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을 일단 생존 비용을 내고 나면 30만 원 남는데. 예, 그렇죠. 그 30만 원도 사실 이 한국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예. 어떤 사람은 한국 물가가 싸다 그러는데 예. 제발 좀 한국 물가 그 밖에 나서 한번 저 해외여행 가서 비교를 해보라고. 가까운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예. 한국보다 GDP가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물가는 우리보다 같은 자리 우리보다 더 싸다고.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예. 더 싸고 미국은 워낙 그 세필통 가격이 싼 나라로 유명한 나라고. 예. 근데 도대체 그 왜 그렇게 그 간단한 팩트도 안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의료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캐나다 뭐 독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틀리더라고 내가 볼 때. 아, 예. 아. 캐나다에서 뭐 수술하는데 3개월 기다린다. 물론 캐나다는 미국처럼 전 뭐야 그 NHS 예. 국민 의료 시스템이야. 예. 우리나라처럼 민간 병원이었거든. 아. 민간 병원이었고 전부 다 그거야 보통 저 국립 병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료라는 게 뭐냐면 거기는 과잉 진료를 안 하고 예.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그 빨리빨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굉장히 그 의사들이 친절하고 왜냐면 과잉 진료를 안 하니까 의사들이 돈 벌 이유가 없다고 국가에서 돈을 예. 받거든. 예. 근데 한국은 어떻나? 아. 전부 다 과잉 진료거든. 예. 최근에 그 당 선생이 그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보게 이틀 전에 뉴스가 났는데 예. OECD 국가 예. 그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사 수가 나왔다고. 아, OECD 국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간호사 수. 예. 그거 보면 충격이 있어요. 아. 한국은 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에서는 꼴찌에서 세 번째. 예. 간호사는 꼴찌에서 다섯 번째야. 예. 그러니까 한국보다 의사 수가 작은 나라는 터키하고 멕시코밖에 없더라고. 예. 뭐 그런 수준이야. 간호사도. 아. 응. 그 뭐냐? 한국은 지금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 그렇죠, 선배님. 예. 근데 또 제일 웃기는 거는 인구 1000명당 병원 수는 변호사 수. OECD 국가 중 상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야. 아, 변호사 수는 지금 또 많습니까? 아, 병원 수는 또 되게 많아. 아,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요새 그거 공부하고 있는데. 예, 예. 아, 황당하네요. 계속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해서 공공의료는 지금 한국은 최악의 상황이고. 그렇죠. 공공의료는 최악. 아. 왜냐, 의사 수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20, 30 몇 개국에서 꼴찌가 세 번째거든. 예. 아. 아, 그게 상당히 뒤에 있네요, 의사 수가. 그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 변호사 수는 많고, 참. 나는 이 괴리가 지금 좀 심각하거든. 병원 수는 많은데 의사 수는 작다. 예. 일단 의사들이 작으니까 그
수요를 지금 공급에 못 맞춰주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 공공의료 서비스가 개판이라는 소리라고,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MRI라든지 이런 첨단 의료기기 있잖아? 예. 이 수는 또 OECD 국가 중 뭐 한 1만 3 정도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획은 안 하는데. 예. 그러니까 엄청난 비싼 기계는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예. 아. 이 괴리를 내가 지금 해석 중에 있네. 의사 수는 꼴찌, 병원 수는 탑 클래스. 예. 아, 선배님 그 재밌지 않나 이 괴리가? 지금 충격적이네요. 그 당장 사람들 살아가는데 훨씬 더 필요한 어떤 의료 공공 부분은 그렇게 해버리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인터넷에서 논쟁 벌어지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들하고 옛날에 같은 그 갑질을 하던 변호사. 예. 회계사 이런 건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이제 들었었단 말이지. 예. 근데 의사는 아직도 지금 철옹성입니다. 아. 의대 정원은 안 내리고 있거든. 그 선배님 이 뭐 제 여기는 제가 그냥 그 완전히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그런 것 같네요 선배님. 그 일단은 그 뭡니까 그 뭐 의료보험으로 뭐 이 걷어가는 돈을 뭐 이제 뭐 충분한지 뭐 부족한지 그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이건 지금 공공에서 지출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제 변호사랑 다르게 이 부분은 지금 의사 수를 적게 유지하면은 지금 하여튼 공공 기금을 사실상 적게 써도 되는 효과가 나오니까 예 의료 보험비를 뭐 그 뭡니까 뭐 지금 사람들이 낸 만큼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의료 보험의 그 수급 체계가 예 한국은 일단 엉터리 있어요. 아 자네도 저기 사업자니까 느끼겠지만은 예 한국은 지금 의료 보험 수급 체계가 예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잖아. 이게 일단 잘못돼 있고 예 뭐냐면은 소득에밖에 지금 그대가야 되는데 예 소득은 아니고 뭐 이상한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뭐 회사에서 반내주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직장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직장인들 예. 근데 이 사람은 오직 월급에만 부과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재산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아.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은 아주 다른데 조그만 사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 예. 차를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사람이 직장인보다 그 봉투 때 많이 내리잖아. 아. 네. 그런 일이 더 높단 말이야. 예예. 그래서 지금 그 김종인 박사를 비롯해서 지금 더민주에서 예. 일단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가 의료보험 수급체계 개선으로 지금 공약을 냈더라고. 그건 잘한 거로 봐. 아. 소득으로 바꿔야 돼. 소득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정확하거든. 예예. 예. 아 지금 그 김종인 그 뭐 위원장입니까? 비대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네가 블로그를 예. 아주 블로그 아니고 인터넷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게. 지금 인터넷에서 그 의료보험 수급 체계도 계획한다는 말이 있거든. 아, 그러면 저는 뭐 아유, 찬성이죠.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선배님 이건 뭐 저 아니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뭐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뭐 이 체계는 개선해야 돼. 아. 왜냐면 한국에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지. 예. 근데 노인 인구들은 지금 사실상 소득이 없어요. 예. 소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낸단 말이지. 그 선배 변호사가 많아진 건 완전히 그거 같습니다. 변호사의 글 이렇게 수를 늘리는 거는 이 국가 공공 재정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이 이그 취업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그냥 그거를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난그 박근혜가 말이야. 예. 창조경제 한다는데 창조경제 그 의대를 좀 창조경제 하시지. 예. 지금 정원에 한 5배 정도 늘려가지고. 예. 남는 의사들 이제 해외 취업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서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예.
뭐 미국을 가든지 저 유럽을 가든지 거기도 의사 부족한 나라들 많거든. 예. 그런 데로 취직하고 보내면 되잖아 젊은이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그 공공의료 좀 개선하고. 예. 아. 지금 그건 최악이 한국 공공의료 수준은 최악이고 병원 수는 너무 많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반전이 하나 있네. 병원 수가 많은 반전. 예. 이 병원 수가 많은데 국공립 병원의 그 비율은 더 OECD 국가 중 꼴찌세. 예. 왜냐하면 외국은 거의 다 국공립 비율이 한 미국을 제외한 예. 미국은 워낙 거기는 그 개인 자본주의 사회니까. 예. 소위 말해서 유럽은 국공립 병원 비율이 보통 70% 이상이 있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거의 다 국공립 병원이야. 병원은 대학교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거 같네요. 지금 의대를 통해가지고 아마 현재 한국의 교육 체계로는 그 어떤 전문직을 양성하는 뭐 공과대 의대 있지 않습니까? 응. 이 뭐 지금 가르치는 체계로는 해외 진출이 불가능할 겁니다. 졸업자들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예. 언어가 안 되니까. 예, 언어 교육이 뭐 그냥 생활 영어도 못 가르치는 상황에서 이제 전문적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예.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그 진료 자체가 불가능. 그렇죠, 선생님. 예. 뭐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이제 의대 수를 늘리면은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급여를 줄인다고 해도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그 나가야 되는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그 물론 좀 더 이 부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방산비리나 각종 지금 뭐 복지제적인 불투명함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지금 돈을 많이 빼돌려야 되는데 의사 수가 늘어나면은 참 돈을 빼돌리기 힘들어지지 않겠나. 그렇지, 바로 그게 됩니다. 이제 한국 경제 부패고리 한 축이지. 예. 원래 그렇다면 공기업은 말일세. 예. 그 흑자가 나면 안 돼 공기업은. 그렇죠. 공기업은 적자가 나야지 정상이거든. 그렇죠. 아니면 뭐 그 하다못해 그 제로섬 그냥 뭐 노마진이 되든가. 그렇죠. 이거 국가 공공복지 아닙니까? 그럼 사회 개인 회사가 담당하지 못한 부분은 국가 기획에서 회사를 격리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기업 복지일세. 예. 예. 이게 노마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무엇보다 선배님 그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뭐. 학교 교원보다 지금 몇 년째 최고의 직장이 공기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공기업. 예. 수자원 공사, 토지 공사 이런 데 있잖아. 예. 최고 기업이야. 거기는 일도 별로 없고. 예. 급여도 뭐, 저기 가장 세고. 예. 기업도, 급여도 뭐, 보통 연봉 한 7, 8천 받는 뭐였대, 요새. 예, 맞습니다. 참, 그걸 보면 이제 국민을 뜯어가지고 이제 공기업을 먹여 살린 이런 꼴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의료 그 시스템 중에 예. 그 유럽의 의료 시스템은 나도 경험했지만은 예. 개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 개인 부담금은 이제 물론 월 보험료를 내지만은 예. 응? 월 보험료도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거든. 예. 뭐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잖아. 예. 그럼 가장 그 보험료 그 구간을 낮은 걸 적용해 준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뭐 월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퍼센트가 높아지거든. 예. 당연한 거고. 고수익 고부담 거지. 그렇죠. 말고는 사람 많이 내게 된 하는 게 북유럽 저 사회시장 경제 시스템의 철칙일세. 예.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도 지금 세금이 거의 없다고. 예. 5천만 원 미만인 거 그지. 예. 근데 지금 문제는 한 7천만 원 이상 1억 5천 전에 자네하고도 한번 토론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놓치고 있거든. 예. 그게 다 지금 세 나가는 돈일세. 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업 다니면서 한 8천만 원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 8천만 원은 그 사람 순전한 개인의 노력의 소산이 아닐세. 예. 국민들의 세금이거든. 예. 그럼 많이 받는 만큼 많이 내야지. 예. 아. 그래서 그 독일도 그 보면은 그 진짜 그 말 맞아. 뭐 예를 들어 연간 자기 의료보험만 내면은 예. 모든 저 치료가 공짜거든. 예. 약값까지. 예. 한국은 근데 지금 주거비와 더불어서 가장 살인적인 공포가 의료비잖아. 그렇죠. 예.
주거, 의료, 교육이 3대 축이 한국이 지금 공포의 3대 예. 축이거든. 아. 그래서 지금 의사 수를 저려고 줄여가지고 어쨌든 거두는 돈을 지금 적게 나가게 할 그런 속셈인데다가 선생님 그 또 뭐 국내 뉴스 선생님 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뭐 저도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못 보셨을까 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간염 폭탄 터진 거 보셨을 겁니다. 간염 폭탄? 예예 저 주사기 재활용 사건인데요. 아 그 봤어 그 주사기. 주사기 재활용 말하는 것인가? 예예 주사기 아, 지금 재활용하고 아, 있는 그 의원이 예 병의원이 많습니다. 예. 주사기 하나 단가가 얼마인지 아나?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몇백 원 합니까? 한 300원 한대. 예. 와, 300원 아까. 그걸, 300원 아끼려고, 그걸 옛돈 20원 쓴 글쎄. 와, 정말 참. 완전히 미쳤지. 예. 아. 그 300원짜리 일회용 주사기 아끼려고. 예. 그걸 20분, 30분 쓰는 글쎄, 한국. 와, 참. 그, 거기다가 선배님 그것도 아실 겁니다. 그, 저기, 고, 아, 선배님 그, 예, 두 번.